민선이기 제주도체육회장에 당선된 신진성 회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. 신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체육인이 행복한 정책을 만들고 스포츠로 도민 통합과 건강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논란이 된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도 알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에 따라 파면과 해임 등 정당한 징계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신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3년입니다.